박수홍과 김용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52세 박수홍은 23살 연하인 비어낸 여자친구와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법적 부부가 됐음을 알렸죠. 76세 김용건은 39살 연하의 여자와 2008년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인연을 맺고 13년간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용건의 나이는 63세, 여자의 나이는 24살입니다. 물론 박수홍의 노마스크 파티 논란과 데이트 폭행 의혹, 김용건의 낙태 강요 미수 혐의, 방송 조작 논란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도 사랑을 잃었던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은유. 영화 은유는 김고은의 데뷔작으로 70대 노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이라는 파격적인 소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은유는 위대한 시인 이적유와 스승의 천재적인 재능을 질투한 제자 서지효, 시인의 세계를 동경한 17소녀 은유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적유는 은규의 싱그러움과 젊음을 부러워하며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이기에 꿈속에서 젊을 적 모습으로 은규와 사랑을 나누고 은규를 위주로 단편소설을 쓰게 이릅니다. 내용만 들으면 외설적일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은규를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지만 나이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적유의 쓸쓸한 느낌으로 인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지워지기 때문인데요. 너의 젊음이 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 라는 명대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곱씹게 됩니다. 부부의 세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드라마 부부의 세계.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부부의 세계는 방송 당시 최고 시청률 28%를 돌파하며 힌두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해준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 국민 불륜남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극중 아내 지선우를 두고 20대 여다경과 바람을 피우는 40대 초반 이태호는 불륜 사실이 걸리자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바람 피운 여다경과 재혼해서 아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오는 만행까지 저지르죠. 여기에 이혼한 아내를 잊지 못하고 스토커처럼 집착하는 지질함까지 그야말로 분노 유발자의 표본입니다. 고전적 소재인 불륜을 소재로 했음에도 부부의 세계가 웰메이드 작품을 평가받는 이유는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극본과 트렌디한 연출, 배우들의 역량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각 캐릭터 간의 세심한 감정 묘사도 일품입니다. 러브 어게인. 영화 러브 어게인은 이혼 후두 딸과 LA로 이사온 앨리스가 40살 생일날 우연히 만난 새 남자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입니다. 40대 이혼녀가 20대 남자 3명과 친구로 지내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여자들의 판타지를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앨리스와 로맨스를 펼치는 해리의 뛰어난 외모도 한몫하죠. 진한 로맨스 영화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무겁지 않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제격입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유나의 애추리.